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파나 박물관 관장 한선학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설을 몇 번이나 맞이하시는지 아세요? 보통 이제 한 번이나 두번 정도 신정, 구정을 생각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동지, 신정, 구정, 입춘까지 해가지고 네 번의 설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맞이하는 게 동지인데, 동짓날은 잘 알다시피 우리가 팥죽에다가 붉은 색깔로 해서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나쁜 것을 다 없애고 나한테 다가오는 재앙을 막아달라고 붉은 기운을 하고, 그 다음에 새알이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자기 나이 먹는 새알을 만큼 먹죠. 그래서 사람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은 많이 먹기 싫어하고 그러는데, 한살더 먹는 게 싫어서 그때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미처 준비가 덜 되신 분들한테 또 서기로 하는 1월 1일 신정이 또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또 혹시 내가 정리를 못하고 새해 꿈을 못 가지신 분들은 우리가 고유로 내려오는 설날을 맞이해가지고 또 새로운 희망을 갖고 새 부두에다가 이제 올한 해의 희망을 넣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여러분들 중에 결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사주 궁합 같은 걸 보는데, 그때 기점이 되는 거는 설날도 아니고 신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양띠다, 뭐 내가 소띠다 이렇게 기준을 하는 거는 입춘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입춘날이 어떻게 보면 사주 궁합 보는 쪽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새해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 입춘이 설날보다가 앞서 와서 그렇지만 보통은 마지막에 이제 입춘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 흔합니다. 그래서 입춘날 우리가 입춘첩도 주면서 새로움을 다짐하는 계기를 맞이하는데, 요번에 중천 철학 도서관에서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마음이 참 어둡고 힘들고 하는 저기 또 관람 그 저기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 코로나 저기 블루 레드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고유의 입춘날 하는 입춘첩을 판화로 찍어서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주시겠다고 해서 오늘 저희 박물관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입춘과 관련된 세화 판화를 판화로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선사해 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우리 입춘 판화는 삼재부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양인들은 12띠로 나눴을 때 12년 중에 3년은 꼭 삼재가 든다 그래요. 세 가지 재앙인데, 세 가지 재앙이 뭘까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뭐 전쟁, 질병, 뭐 건강, 뭐 이런 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도 자연재해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재, 수재, 풍재를 물과 불과 바람의 재앙을 삼재라 그래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과학이 이렇게 발전을 했어도 참 넘기 힘든 자연재해죠. 홍수가 났다든지 가뭄이 났다든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마찬가지로 뭐 역병도 그 속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들짐승인 호랑이하고 또 날짐승, 보통은 독수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수리를 외국산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매를 가장 큰 날짐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수리와 매를 결합해가지고 그림이나 판화로 그려서 대문에 붙이거나 집안에 붙이고 또 작게 만들어가 몸에 지니면서 3년 동안 들어오는 삼재를 다 매가 쪼아먹고 호랑이가 막아서서 나한테 그 모든 나쁜 것들을 없애주고 행운이 깃들게 해달라고 하는 소원을 그 삼재라고 하는 판화에다가 경명주사로 노란 종이에 찍어가지고 몸에 지니면서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